쓰는 독후 언어 치료 배우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휘력 그리고 시멘틱 네트워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. 제가 요즘 뭐 화영언어 앱도 만들고 무료 강의도 하고 또 화영언어에 대한 책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어휘력이란 개념을 화영 언어의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고 싶었고 이번 기회에 좀 찍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언어 치료를 받는 친구들을 보면 첫 낱말의 발생도 느리고 또 그 이후에 단어를 외워가는 속도도 느리고 또 뭐의 목록도 일반 친구들보다 좀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또한 외운 어휘를 불러오는 단어 인출 능력도 다른 친구들보다 느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단어 인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근데 이 단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단어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. 근데 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뭐 가구, 책상, 의자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정보와 단어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잘 저장이 되는 것을 시멘틱 네트워크라고 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외워보자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집에 있는 물건하고 그 물건들 사이에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집에 있는 물건 해서 통틀어서 책상, 가구, 뭐 국자, 냄비, 또 TV 이렇게 마구 섞어서 이런 것들을 외울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또 하위 레벨을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, 전자제품, TV, 냉장고, 그 다음에 가구, 집에 있는 물건 중에 가구, 소파, 침대, 네,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조리도구, 국자, 냄비, 후라이팬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되고 풍성하고 깊은 그 하이라키, 그 상하 관계에 따른 의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단어를 외울 수도 있어요. 연구에 따르면 일반 발달을 하는 친구들보다 언어 지연이 있는 그룹에서 이 시멘틱 네트워크 자체가 조금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시멘틱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단어를 빨리빨리 인출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적재적소에 쓰는 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들이 약하면 저희가 단어를 외워도 그것을 잘 불러올 수가 없고 잘 활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에 물론 단어 자체가 적은 친구들도 있지만 이 아이가 이 카드로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잘 하는데 그 아이가 정작 이야기하기나 문장을 말할 때 그 적절한 단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단어를 잘 활용하는 능력도 또 화영 언어 능력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. 이 시멘틱 네트워크라는 것은 단순히 단어 암기의 차원이 아니라 단어와 함께 어떤 개념들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자체, 이런 활동 자체를 잘 하는 것도 화영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 정보들을 잘 꺼내와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화영 능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 보면 이런 단어뿐만 아니라 단어 안에 있는 이런 개념들이 시멘틱 네트워크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이 단어를 잘 활용하거나 혹은 상황 판단하고 정보를 통해서 상황 판단을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저는 어휘력을 공부할 때 단어 카드를 가지고 어휘만 공부하는 과제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말한 대로 아무리 어휘를 외울지라도 이것을 결국 활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단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다면 이 시멘틱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단어와 정보를 저장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언어치료 시간에 어떤 과제를 해야 될까요?
첫 번째로 저는 어휘를 따로 어휘만 외우기보다는 문장 안에서 외우도록 아이들을 도와줍니다. 지금 초등학생 자폐 스펙트럼 친구가 있는데요.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어휘력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동사카드 리스트에서 좀 리스트만 뽑아서 어휘를 외우게 하고 있는데,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뚱뚱하다라는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. 근데 이 아이에게 뚱뚱한 사진 보여주고 계속 뚱뚱하다, 이쪽은 날씬하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뚱뚱해서 배가 나왔어요 라는 문장을 알려줬어요. 근데 이제 그전에는 잘 쓰지 않았지만 이 배가 나왔다라는, 뚱뚱해서 배가 나왔다라는 인과관계 문장 안에서 이것을 외웠을 때는 아이가 잘 이해하고 또 활용도도 그냥 단어만 외웠을 때보다는 굉장히 높다는 거죠. 네, 이런 식으로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활용된 문장 속에서 단어 어휘를 외우면 아이들이 이것을 활용할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두 번째로 스토리텔링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. 저희가 이제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되게 기본적인 스토리로 많이 알려주잖아요. 이 돼지 삼형제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막 달달달달 외우게 시키지 않아도 이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휘들을 익히게 하면 아이들이 훨씬 어휘를 잘 습득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어휘를 외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할 때 그 단어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 만든 앱도 사실 제가 단어 맞추기, 동사 단어 맞추기를 앞에 넣은 이유가, 혹은 또 그 뭐 기분에 따른 상황들을 좀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, 아이들이 기쁘다, 슬프다, 짜증난다 이런 단어를 달달달 외워도 결국은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쓰지 못하는 것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고, 그 단어들이 그 시멘틱 네트워크에 의해서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휘 공부도 만들고, 동사 어휘를 배우는 것도 만들고, 또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그것과 감정들을 연결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줬던 이유가, 지금 어휘 면에서도 시멘틱 네트워크를 좀 고려해서 만든 것도 있어요. 시멘틱 네트워크는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들을 쌓아가는, 머릿속의 개념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, 그래서 이것들이 아이들이 필요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들을 갖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경찰서, 경찰관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경찰들은 뭐 하는 사람이고,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는 사람이잖아요. 뭐 도둑을 잡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고, 조금 나이가 들면 범죄자를 잡는 사람이다. 그럼 범죄자라는 개념이 있고, 범죄자를 잡기 위해선 수사를 해야 되죠. 그리고 또 뭐 수갑이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고, 또 이렇게 계속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어떤 개념들을 쌓아가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경찰관을 외우고 다음에는 범죄자를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련에 있는 어휘까지 어휘끼리 이렇게 묶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만 5세가 넘으면 저희가 어휘를 습득할 때 세상에 있는 지식, 정보, 개념들과 이 어휘를 연결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휘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깊이 모르실지라도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또 많은 학습들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. 하지만 또 오늘 저랑 같이 시멘틱 네트워크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좀 이 방법들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적재적소에 잘 불러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또 올바른 어떤 상황 판단을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판단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개념들을 잘 불러올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이게 바로 화용 언어를 위한 또 기초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화용 언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